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취업준비생, 내게 취업은 아직 오지 않은 버스, 오긴 올까요? 계속해서 서울신문. 수사 우선권, 슈퍼공수처 출범한다. 또 국민일보. 슈퍼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캔다. 그리고 한국일보. 검찰 뛰어넘는 슈퍼공수처 만든다. 다음은 한겨레. 선양 롯데 새 매장엔 손님 텅텅. 중국인들 감정 쉽게 안 풀릴 것. 이번엔 조선일보. 예측 못할 중국, 기업 투자 14년 전 수준으로. 아울러 중앙일보. 중입자 미사일로 암과의 전쟁 20년 뒤 끝낸다. 이제는 경향신문. 공수처,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 갖는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공용 사정기관 공수처, 윤곽 나왔다. 이상은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9월 19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 씨.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검찰 개혁 과제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출범한다. 이런 소식이 신문들의 이목을 끌고 있군요. 네, 오늘자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세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한마디로 말해서 또 하나의 검찰이 생기는 셈인데요.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포함해서 40분 동안 꼭 챙겨야 할 뉴스들을 엮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샵 1035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통하시면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시사 중에 시사.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최혜윤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임박했습니다. 네. 미리 명절 날씨 일러주시죠. 명절은 대체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은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중부와 전북, 영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서부 지방에 5에서 30mm,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입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벼락과 돌풍 동반하는 곳 있겠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는 곳도 많은데요. 출근길 운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광주 28도,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종일, 제주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청 지방은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과 함께 황사 마스크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벤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처음 뵙은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첫 소식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는데요. 그동안 재직 시절 댓글 공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 즉 공범을 넘어서 주범임을 입증하는 내용의 군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이런 제목의 문건 표지에는 김관진 전 장관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건에는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 유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에 예정된 대선과 총선, 그리고 핵안보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심리적 활동을 벌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았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댓글 공작에 개입한 물증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수사당국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한 바 있었는데, 당시 군 수사당국은 사이버 사령부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국가정보원과도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책임자로 있었는데, 예,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군 장비를 도입해 왔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려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를 구입하면서 1,500억의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하, 45년 전. 월남전이 있던 시기에 헬기가 되겠군요. 주한미군이 쓰던 시누크 D형 헬기 10대가 그렇습니다. 물론 전투용은 아닙니다. 군수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헬기였는데요. 하지만 이 헬기는 악천후나 해상 임무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헬기를 넘기면서 GPS가 연동된 항법 장비를 제거한 뒤에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합동참모본부의 회의에서는 헬기가 노후화돼서 성능을 개량할 가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미국이 파는 거면 중고품도 신제품 가격에 살 수 있다, 이 말인 건지. 네, JTBC 보도였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인 연세대 문정인 교수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북한 핵동결을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든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현안보고에서 참수작전이라는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문정인 교수에 대한 얘기는 그분은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는 뭐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은 월낙 그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래 놔둬. 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무 장관의 돌출 발언에 청와대는 당혹감을 드러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은 청와대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를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었죠.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관리를 만나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미국의 핵 우산을 믿어라 이렇게 달래며 전술핵 배치는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 발 더 나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핵우산을 핑계로 끝끝내 배치 안 할 경우에 자체 핵무장하는 그런 국제적 명분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무서워서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전술핵 배치 요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마지노선으로 자체 핵 개발할 수도 있다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 요구는 성사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전문가 분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자체 핵무장은 현재로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미국을 설득하면 될 문제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되자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이 땡깡이나 부리는 집단이다 이렇게 비판했었는데요. 국민의당은 그 발언을 사과하지 않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결국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해 사과한 것 같습니다. 주요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의 표를 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한국이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사과가 미흡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절차에는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민의당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아직 당론으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김명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제도 불발됐습니다. 어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상위 순위를 계속 지켰습니다. 아시는 대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장남은 군인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기도 했지요. 남경필 지사의 장남 남모 씨는 본인의 자취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모 씨는 최근 중국 북경으로 출국해 필로폰 약 40만 원어치를 구입했는데요. 구입한 필로폰의 양은 주사기로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남 씨는 구입한 마약을 속옷 안에 숨겨 지난주 금요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일 남모 씨는 한 즉석 만남 데이트 앱, 즉 핸드폰 어플을 사용했는데요. 얼음을 갖고 있으니 같이 화끈하게 즐길 사람을 구한다. 이런 글을 올려서 여성을 물색했습니다. 얼음은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인데요. 남 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마약범을 단속 중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경찰은 남 씨가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현재 독일에 출장 중인 남경필 도지사.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귀국 후 사과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번 후임병 폭행에 이어서 두 번째 사과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김용민 파일 지난 2014년 2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김정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극동방송에 출연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담임 목사고요. 네. 남 의원님 내외도 담임 목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자녀들도 있으시고 아들들도 둘이나 있는데 기독교 초등학교 나오면서 나한테 졸업장 받으면서. 기독교 초등학교는 김장환 목사가 설립한 수원 중앙 기독초등학교. 큰 아드님이. 네.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큰 아드님이. 네. 목사가 되겠다던 남경필 지사의 장남. 방송이 있고 6개월 뒤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은 남상병이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7차례에 걸쳐 50회 정도 폭행했다는 내용과 함께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분을 치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반년 전만 해도 두 아이들의 나란한 군 입대로 자부심이 넘치던 남경필 지사. 지금 둘 다 군대 갔다.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있지요. 네. 현역으로. 네. 하나는 육군. 하나는 공군. 하나는 공군. 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국가 부름 받는 것. 아들들이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게다가 평안함의 근본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강조하던. 그럼요. 저는 가족에서의 평안이 정치를 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 주변에 뭐 제 가족들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빗나갔나. 아버지로서 동안에 사죄를 하는 입장.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젯밤 11시쯤 강남의 한 도로에서 남지사의 아들을 체포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큰 아드님이 네.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그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남씨 집에서는 필로폰 2g이 발견됐고 경찰 조사에서 한 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찬총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책임집니다.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래 희망이 목사였던 남경필 지사의 장남. 네, 부디 개과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SBS 러브 FM 103.5MHz 부산에서는 KNN 러브 FM 105.7MHz로 들으실 수 있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네,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사 현안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전수미님, 신문 요약은 역시 김용민 씨가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385번 쓰시는 분, 공수처 신설 지지합니다. 항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공수처가 꼭 만들어져서 철저하게 비리가 파헤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약칭이지요. 9423번 쓰시는 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대선 개입에 엉터리 무기 구입까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라고 해주셨고, 류윤재님, 45년이나 쓴 헬기를 사왔다는 것. 이거 정말 고지고대로 보이지가 않네요. 라고 하셨고, 장미숙님, 정말 허탈합니다. 지난 두 정권이 한 짓이란 게 정의와 공정은 고사하고 염치도 수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8672번, 네. 자식 농사처럼 힘든 농사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 욕하지 말라고 했나 봅니다. 수신 재가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지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은정 씨는 어떻습니까? 저희 애들은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요. 예, 예.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또 면밀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548번 쓰시는 분. 국민의당은 아예 인물에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사과하면 통과시켜주고 아니면 통과 안 시킨다는데 정말 무책임해 보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최명길 대변인은 또 그제 김명수 후보자 통과와 추미애 대표의 사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힌 바 있었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5949 쓰시는 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집안은 파면 팔수록 복잡하고 무섭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관련한 의혹들 속히 진상이 규명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사연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지난 2007년 7월 1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약에 나에게 아이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누가 그 애를 데리고 와도 좋다. 내가 유전자 검사를 다 해주겠다며 혼외 자녀설을 부인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래서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로 뒷조사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낳았는데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박근혜 후보 검증을 담당한 정두원 전 의원은 어제 국민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산했다는 것을 전제로 1982년생으로 추정되는 대학생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그 전혁 전 의원은 이제 주장하기를 그 얘기를 낳아본 여자로서 아는데 뒤태만 봐도 뭐 안다 뭐 이렇게 전역 주장은 낫다는 주장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도 그 딸로 추정되는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인데 82년생인데 80몇 평 되는 그 청담동 고급 강변 빌라에 혼자 살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당번병 했던 그리고 박지만 회사의 사장을 지냈던 그 딸로 돼 있는데 왜 거기는 저기 타워팰리스 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살고 대학생 혼자서 80평짜리 살아요. 갖고 지나간 얘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잠복근무까지 시키고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이 결론은 못 내리겠어요.
네, 이 내용은 국민TV 팟캐스트 맘마이스를 통해 인터넷 동영상으로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인 박용철 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박용철 씨의 사촌 형인 박용수 씨도 현장에서 3km 떨어진 장소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채무 갈등으로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요. 그런데 고 박용철 씨의 유족이 진범을 찾아달라 이렇게 밝히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진범을 찾아달라의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사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유경재단의 운영권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당시 박근영 이사장과 박지만 씨는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용철 씨는 박지만 씨 편에 서서 박근영 이사장을 쫓아내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용철 씨가 나중에 박근영 씨 측에 유경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에는 박근혜와 박지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용철 씨는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재판 출석일 20여일을 앞두고 살해당한 것입니다. 고 박용철 씨 유가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이 재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배우 문성근 씨는 검찰에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성근 씨는 MB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중 하나지요. 한편 문성근 씨는 MB 블랙리스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배우 김민선 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8년 당시 자신의 SNS에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겠다. 이런 글을 올린 것이 MB 블랙리스트의 이름이 올라간 이유로 보이는데요. 김규리로 이름을 바꾼 김민선 씨는 이후에 상업 영화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문성근 씨가 한 말 들어보시죠. 블랙리스트가 발표된 다음에 쭉 그 곰곰이 명단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다가 이 안에 최대 피해자는 김민선 씨구나. 근데 배우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20, 30대 연기력도 키우고 또 부지런히 자기를 알려서 입지를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 한창 자신을 키워갈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 배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세월은 흘러갔고 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은 셈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실 그 김민선 배우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문성근 씨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고 지원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사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KBS와 MBC에 이어 SBS에도 일부 연예인을 퇴출하라 이렇게 압박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연예인을 좌파로 낙인 찍어서 활동을 막은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김민선 씨가 표적이었습니다. 2010년 국정원 좌파 연예인 대응 TF는 SBS에 배우 김민선 씨의 출연을 원천 차단해달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때 사회를 봤죠. 배우 권혜요 씨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 국정원은 케이블 방송 엠넷에도 압력을 행사했는데요. 김제동 씨가 사회를 맡은 김제동 쇼의 방영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문제를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챙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회사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BBK에 190억을 투자한 다수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맞다면 나와 BBK는 무관하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발언은 거짓말이 됩니다. 앞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하자 그에 대한 상속세 문제, 즉 다스와 관련된 문제를 다스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챙겼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제 T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다스의 그 임원의 인사 문제라든지 그 다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에서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시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참석했고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김재정 씨, 그 다스의 최대 지주였던 굉장히 그 상속세라든지 그 지분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은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양심 고백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다스의 사장과 감사, 다스의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아울렛 지점장이 입점 업체들에게 갑질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점 업체 직원들은 한 달에 보름은 아울렛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울렛 측에서 매장마다 매달 15장씩 식권을 강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몇만 원짜리 옷을 단돈 1,000원에 판매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을 끌어모으려면 미끼 상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입점 업체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와 찬송에 참가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절에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울렛 지점장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했는데요. 한 입점 업체 측은 노예처럼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이렇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울렛 측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게 권고사항이었다. 이렇게 강제성은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입점 업체들은 조만간 아울렛 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MBN 보도였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권력형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나 경찰보다 공수처에 우선권을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또 하나의 검찰이 생기는 셈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샤프가 부른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긴장과 열정, 환호로 뒤덮인 무대의 화려함은 조명이 꺼지면서 사라지고 그 공간은 정적,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독을 부르게 되지요. 그 공간은 단지 권력자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연극이 끝난 뒤 무대에서 9년 동안 고립돼야 했던 문화예술인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념 또는 정치가 예술을 지배하고 재단하는 시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오늘의 노래는 김현철 오집에 있는 노래 중에서 리메이크된 노래 연극이 끝나고 난 뒤를 보내드립니다. 이 노래 중에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고 신해철 씨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